행방기국 가려고 가평역에 하차했습니다. 경춘선 타고 가평역에 하차했습니다. 지금 가평역에 하차해서 택시를 타고 칼봉산 휴양림으로 갈 것입니다. 행방기국 가려면 들머리가 칼봉산 휴양림에서 시작합니다. 택시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택시 요금은 한 대략 한 12,000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저는 택시를 타고 칼봉산 휴양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칼봉산 휴양림에 내려서 도로를 따라서 조금만 올라오면 됩니다. 건너가 보겠습니다. 좌측에 계곡을 끼고서 쭉 올라갑니다. 아, 요 밑으로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엄청 시원해 보입니다. 아, 갱방계곡 초입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그 칼봉산 휴양림에서 수락폭포까지 3.5km 왕복 약 7km 정도를 그 갱방계곡 트레킹하고 갈 것입니다. 갱방계곡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반리에 있는 계곡인데요. 아, 칼봉산 그 매봉과 칼봉사에 있는 그 수락폭포에서 시작되는 계곡으로 경반사를 지나 경반천과 그 가평천이 만나 그 경반 계곡이 되는데요. 약 5km 정도 이어집니다. 가평 용추 계곡에 비하여 그 경관은 손색은 없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청정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추개혁보다 주변 공간이 좁아 사람들이 덜 찾지만 이것이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립니다. 계곡 옆 임덕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아, 경방분교 바로 아래 그 계곡 풍경입니다. 아,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조용한 곳이라 그 차박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방분교에 예약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경방분교 아래 계곡 옆에 차를 주차하고 차박을 하면서 쉬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그 맛있는 거 싸들고 와서 물놀이 하며 조용히 쉬어가기 참 좋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드디어 경반 봉교에 도착했습니다. 팔봉산 휴양림에서 경반 봉교까지는 약 1.5km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1.5km 그 거리인데요. 그 경반 봉교 주변에 하주민들이 1970년대는 약 그 100여 가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경반 봉교 학생들이 80여 명이 되었다고도 하는데요. 1980년대 하주민 이주 정책으로 학생이 3명 정도만 남아 그 경반 봉교가 폐교 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개인 소유로 그 캠핑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전 그 예약 및 그 회원제로 그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올라오려면 그 일반 승용차로는 올라올 수가 없고 SUV 차량만 그 올라올 수 있습니다. 강호동의 그 1박 2일 프로가 여기서 촬영되고 나서 상당히 그 유명해졌다고 하고요. 그 찐 캠핑 마니아들만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개인 한두 명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경방봉교 위쪽에서 그 수락폭포 그 방향입니다. 그 칼봉과 매봉 사이를 흐르는 그 계곡물이 곳곳에 그 소를 이루고 계곡 주변에 그 나무들이 그 무성하여 나무들 속에 계곡이 있는 것처럼 그 보입니다. 그 나무들로 인해 그 계곡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 드디어 경반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가 경반사입니다. 수락폭포까지 여기서 200m입니다. 200m. 아, 이제는 200m만 가면 됩니다. 와, 아, 수락폭포까지 200m가 길이 안 좋습니다. 아. 아, 줄을 잡고 내려가야 됩니다. 아, 저기 수락폭포가 보입니다. 아, 조금만 더 가면 수락폭포입니다. 아, 후. 아, 수락폭포 여기가 경반계곡 시작 지점입니다. 아, 와, 여기만 서 있어도 시원합니다. 아, 수락폭포입니다. 서울 경기 근방의 가장 멋진 폭포라고 생각합니다.
등짝이 아주 짜릿한 고통이 느껴집니다. 물이 너무 차가워 3초를 견디기 힘이 됩니다. 다시 원점 회귀 하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평 팔봉산 갱방계곡 트레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폴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